일부러 오지 중에 오지만 찾아다닌다는 이들을 만났습니다. 자연을 느끼러 갑시다. 자연. 자연은 뭐가 있으려고 오늘은? 차보다 낮은 위치에 구름? 구름. 오늘 날씨가 그 구름을 받쳐줄지 모르겠네. 청고지를 올라가 봐야 이제 알겠지. 청고지 갑시다. 얼마나 높고 깊은지 산길도 현기증이 난다는 듯 꼬불꼬불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상에 길이 없어요. 말 그대로 야생. 먹통이 되는 내비게이션 대신 그저 산길 따라 달리는 게 이들의 원칙이라는데요.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길 떠나는 사이가 됐다는 이형준 씨와 고정훈 씨. 잠시 고민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. 술 대신. 네. 올라보면. 자동차 여행을 좋아한다는 공통된 취미 덕분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답니다. 이들이 생각하는 차로 하는 여행의 매력은 뭘까요? 차를 타고 하면 또 다른 게 보이게 되거든요. 걷는 것보다 편하다. 심플. 그리고 봐지는 게 많다. 눈에 담을 수 있는 게 많다.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. 그저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설렘 품고 무작정 달려갈 뿐. 그러다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면 그곳이 그날의 안식처가 됩니다. 아, 이게 태양광이에요. 전기 충전하려고. 이런 큰 사이즈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 이 사람밖에 없을까? 멋있어 보인다. 해도 없는데. 아니다, 저 지금 해가 뜨려고 하잖아. 이게 루프탑 텐트라고 위에 이제 루프 위에 텐트인데 이거를 맛본 사람은 바닥에 못 내려. 너무 편해서. 가끔은 집보다 이곳이 더 편하다는데요. 자동차와 숙박의 결합, 일명 차박. 그러니까 별 볼 수 있게. 별이 잘 보이지 모르지만. 여기 온수 매트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본 이불을 큰 걸 깔고 여기 온수 매트 돌리면 겨울에 따뜻해. 아, 너무 편한데. 음악 틀고 한숨 자고 싶네. 차박 경력 10년 정훈 씨의 차박 노하우도 궁금합니다. 여기 보면 고정하는 홈이 있어요. 홈에 딱 고정을 하고 의자를 다시 뒤로 당겨요. 차량 뒷좌석은 혼자서 하룻밤 청하기 딱 좋은 크기. 혼자 잘 거라서 1인용 매트를 사용하거든요. 잠자리는 평범하지만 전문가급 노하우가 따로 있답니다. 제가 만든 테이블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보고 만들었어요. 아무리 하룻밤이라고 해도 대충 묵어갈 수 있나요? 식탁도 되고 선반도 되는 수제 탁자. 근데 등 켜려면 이 카메라 조명 등 쓸 때. 근데 이거 조명 그죠? 그렇죠. 이거는 옷걸이 옷걸이를 하려나? 차박 전문가답게 저렴하고도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. 그런데 어디 주면? 옷걸이랑 이거 만 원짜리 등 하나 사서 그냥 기존에 있던 제가 썼던 조명에 그래가지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. 도시의 일상에서 떨어져 호젓한 야외에서 보내는 하룻밤, 먹는 재미가 빠질 수 없습니다. 김치가 좀 짧다.
이게 왜 꽃이냐면 이래 꽃이 이래 꽃이라. 근데 안 남, 얼마 안 남았다. 식당 하나 구경하기 힘든 오지 야생으로만 다니다 보니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됐답니다. 어디서 보고 배운 거야? 인터넷. 오직 야외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정훈 씨의 손맛. 오케이. 오케이. 오늘 수고했다고 내가 하나 줄게요. 수고했습니다. 네가 주면 더 맛있냐? 아 진짜야. 보는 즐거움과 그다음에 눈으로 본 거와 그다음에 입으로 들어간 것까지 그 즐거움 두 가지를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안 친해야 친할 수 없는 거야. 친할 수밖에 없는. 야외에서 하룻밤 묵으며 알게 된 즐거움, 한 주를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.